전문하는 사람들 얘기가 필요하지.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사람. 물 안 주거든. 그러니까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뜯어놓으면 그렇게 예쁘대요. 한 항아리. 아우, 오고 죽겠지. 야외에서 밥하기 코펠바 해봐요. 평소보다 집에서보다 물을 컵 치면은 반 컵은 더 굽는다고 생각하면 돼요. 그 정도로 물을 넉넉히 부어야지 밥 잘 돼요. 그리고 코펠은 좀 넉넉한데 밥을 하는 게 좋아요. 막 오래 바글바글 끓을 때쯤 불을 낮춰서 뜸을 오래 들여주는 거예요. 그리고 중간에 물이 이렇게 물을 조금 한번 추가해줘서 뜸을 들이면 밥, 썰익은 밥 없이 밥뜸 잘 들여서 맛있는 코펠밥 먹을 수 있답니다. 뜸을 오래 들여주시는 게 좋아요. 잘못하면 코펠밥, 야외에서 하는 밥은 썰기 쉽거든요. 그래서 위에 좀 무게 있는 제 무게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올려주면 좋아요. 또 불 조절을 약간 약하게 해서 뜸을 은근한 뜸을 들여주시면 맛있는 코펠밥 해먹을 수 있답니다. 아저씨, 이 후라이팬 좋죠? 그 가스를 여기 일회용 가스 부탄을 넣고 야외에서도 쓸 수 있는 가스레인지 큼직하고 아주 좋습니다. 여기 뭐 장어 삼겹살 뭐 한 2-3인분 거뜬하게 올라가요. 뭐 옆동에 우리 언니가 하고 같이 낚시 왔는데 이거 가지고 오셔가지고 너무 편하게 잘 쓸 것 같아요. 뭐 이런 거 저는 처음 봤어요. 너무 좋아요. 그만 거지? 네. 밥 잘 됐네. 정성스럽게. 밥 잘 됐네. 고생 깼니? 세통 왔다 그러겠네. 여기다. 이제 내가 달려야지. 공부 안 하고.